개미 찾아 산만미 금요 특강 진짜 실전 매매의 진실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 김승관의 실전 주식 진행의 조지연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배운 이론을 실전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긴 공부 끝에 이 자신감이 차오를 때도 있지만 이 실전은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분께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김승관 멘토님인데요. 실전 매매의 노하우와 팁을 가득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김승관의 실전 주식 6주차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선생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매매의 진실을 알려줄 김승관 멘토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 5시죠. 정말 바쁜 사람인데 또 이렇게 이데일리 TV 금요일 5시를 반납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전 주식을 전파하러 온 김승관 멘토라고 합니다. 혹시 저기 지원 앵커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지원 앵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그렇죠.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네, 인생은 실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실전 주식이라는 타이틀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그럽니다. 야, 너 혹시 연애 글로 배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정말 이론에 빠삭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실용성이 떨어지죠. 저는 그런 껍데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전 주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6주간 강의를 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실전 주식은요, 이론 주식과는 달라요. 정말 돈 버는 매매가 실전 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6주, 오늘이 6회차 강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론이 아닌 실전 주식을 한번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금 반납하고 한번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실전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실지 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본격적인 강의 앞서서 이 멘토님이 계속해서 실전 매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계속 앞전에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먼저 매매하는 거 좋아요. 좋아한데 일단은 매수 매도하는 거 멈추시고 지금 매매 멈추시고 내가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뭔가 잘 안 되고 꼬인다 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께 저는 딱 세 가지를 지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지금 자, 노트에 적으세요, 여러분들. 적으시고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안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실전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 주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실전 주식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강의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 개인 투자자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매매로 인해서 주식을 매수해서 크게 손실을 보시면 안 됩니다. 크게 손실을 본다는 게 뭐예요? 반토막. 내가 그 종목 샀는데 반토막, 반의 반토막 이렇게 나서 나중에 최바닥에서 눈물에 손실을 머금고 손절을 하고 주식을 던지죠.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크게 잃으실까요?
자,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손흥민 아버지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흥민이가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서 자기는 너무 두려웠다. 왜? 전성기가 왔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간 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이 올라간 걸 매수했으니까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닥 매집주를 하셔야 돼요. 전성기가 올 주식을 사야지 전성기가 온 주식을 매수하시니까 항상 크게 잃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뭘 한다? 너무 열심히 뭘 한다? 매수 매도를 하십니다. 자, 지금 TV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하루에 10번 이상 계좌 안 보신 분 저는 없다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불구하고 10번 이상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시세 확인 안 한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 끊으세요. 내 종목 어디 안 갑니다. 도망 안 가요. 근데 왜 자꾸 매매하시려고 하세요? 오늘 매수 안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매수란, 매매란 거는요, 실전 주식에서는 최대한 적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돼요? 매매가 아니라 매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죠, 준비. 준비가 뭐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지금 시장은, 지금 증시는, 지금 시황은 종목을 사기 적합한 시장인가?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공부하고 매수 버튼을 신중하게 누르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매수 버튼 누르고 공부하러 오십니다. 이거 어떠해요? 멘토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정말 죽겠습니다. 왜 반대로 하시냐고요? 공부하고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정말 손실을 낼 자신이 없을 때까지 공부하세요.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10번 생각하시고 매도 버튼 내 기분껏 수익 날 때 기분 좋게 매도 버튼 누르세요. 왜 자꾸 반대로 하시죠? 매수 버튼은 정말 쉽게 누르고 매도 버튼은 못 눌러요. 왜? 자를 때 못 자르고 수익 낼 때 못 내고. 저는 답답합니다. 잦은 매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잦은 매매를 하는 순간 손실만 내다가 끝냅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주식 경건이죠. 왜? 내가 그 종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그 종목이 어떻게 될 줄, 그 기업이 내가 가보지도 않았던 그 회사, 어디 주소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거는요,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이 100종, 50종목, 100종목, 30종목 이렇게 분산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집중해서 오히려 50종목, 100종목 살 거를 한 종목을 그냥 50번, 100번을 떨어질 때마다 사보세요. 50종목을 샀을 때 계좌가 좋은가? 내가 한 종목을 50번 나눠서 샀을 때 계좌가 좋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어려운 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니까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잖아요, 정확하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잃지 말아야 된다. 크게 잃지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오늘 핫이슈 종목, 오늘 뭐 초전조체 좋았어요. 오늘 반도체주 너무 핫했어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소외받고 바닥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식을 공부해야 돼요. 지금 오늘 핫한 종목 공부해서 뭐 하게요?
그거 사면 크게 손실 보잖아요. 그거 하지 말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잦은 매매하지 마셔야 됩니다. 매매를 많이 하는 순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사람은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손실은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오히려 계좌의 컨디션은 좋아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분산 투자 말고 집중 투자 하시면서 집중도를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한정된 자금으로 투자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화려한 기법을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10배 갈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연도 핫한 황제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매매 많이 하다가 손실 보게 되셨어요. 돼요. 아무리 많이 올라가는 종목도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가 매매를 하면은 손실을 봅니다. 물리고 손실 보고. 왜? 기준이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안 지키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바닥 매집주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바닥 매집주 강의를 하기 전에 앞서서 그 무엇보다 실전 주식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바닥주 매집주를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기법도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을 내실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꼭 강의하기 전에 기억하시면서 저 전업투자자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기법을 했고 투자를 했고 얼마나 많은 종목을 매수 매도를 했겠습니까? 대략 5천 종목은 넘게 제가 매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법과 투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왜 이 귀중한 50분 동안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지금 바로 오늘 바닥 매집주 강의 최종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메이저 수급의 흔적과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매수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강의해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제가 바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다 보니까 오늘 강의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승관의 실전 주식 6주차 강의인데요. 자, 그렇다면 멘토님, 오늘은 어떤 내용 공부하나요? 자, 일단 강의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항상 뭘 하냐면은 우리가 바로 또 강의 들어가고 그러면 때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짝 우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할까 해요. 어떤 이야기? 우리 개인 투자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어떤 이론 주식 말고 실전 주식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었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적었어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 계좌의 종목 빠지겠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오늘 왜 빠졌나? 찾아봅니다. 공부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는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SK하이닉스 필두로 시총 상위 반도체주를 매수해서 다른 종목을 팔았어요. 그래서 특정 대형주만 오르고 나머진 다 빠졌습니다. 자, 이걸 공부하고 아, 맞아 라고 하십니다. 자,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 변명이라고 합니다. 핑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걸 공부하면 안 돼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고요. 갑자기 무슨 악재가 생기고요. 뭐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걸 공부해요. 근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공부할 시간에 앞서서 뭘 공부해야 되냐? 내가 살 종목, 바닥에서 조용히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살 종목 공부해야죠. 그리고 내가 산 종목 리스크 관리해야죠. 아, 지금 내 종목 조금 팔아야 되나? 아, 지금 내 종목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고민하세요? 자꾸 탓만 해요. 정부 탓, 공매도 탓, 시장 탓. 그거 공부할 시간에 제가 오늘 강의해드리는 바닥 매집주를 한 번 더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바닥 매집주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바닥 매집주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닥 매집주를 언제 살 건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렸다가 천천히 사시면 되잖아요. 매수 많이 안 하시고, 탓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닥 매집주를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매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 매집은 조용히 몰래 사모으는 거니까.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패턴이 나오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메이저 수급이 종목을 몰래 사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림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히림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거는 무슨 차트냐? 일봉,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봉, 주봉, 월봉 중에서 월봉 차트예요. 네, 월봉 차트. 그게 무슨 얘기냐? 요 캔들 하나가 한 달짜리라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만들어지는 캔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메이저 수급이 매집 중인 걸 알 수 있고, 어떻게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간 걸 알 수 있을까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는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 월봉 60일선으로 잡습니다. 자, 월봉 60일선은 60월 동안 거래된 가격이 찍힌 선입니다. 이 검정색 선이죠. 자, 그래서 메이저 수급은 어디서 매집을 하느냐? 자, 이 검정색 아래에서 매집을 합니다. 검정색 선 아래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검정색 선 아래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가격이 쌉니다. 검정색 선 위에 있으면 무슨 특징이 있어요? 가격이 비싸요. 제 기준에서는 60월선 위에 있는 가격은 비싼 가격이에요. 60월선 아래에 있는 가격은 싼 가격입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0월선 위에서 이렇게 캔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볼게요. 자, 60월선 위로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캔들이 60월선으로 붙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캔들이 위에 있다면은 60월선 밑에 붙으면은 5,000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8,000원에 샀다가 5,000원에 빠지면은 거의 40% 넘게 손실을 보는 거죠. 이후에 주가가 정말로 이렇게 아래로 붙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의 기준을 잡을 때 60월선 위에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어디로? 60일선으로. 60월선으로. 60월선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위로 붙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우리 이 메이저 수급과 같이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팩트 폭격 하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MTS 혹은 HTS 한번 켜보세요. 켜보시고 내가 샀던 종목들 한번 어디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지 월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90%가 넘는 분들이 월봉 61선 위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왜? 월봉 61선 위에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뉴스가 나옵니다. 재료가 나와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가 나와요? 거래량이 붙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안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메이저 수급은요, 절대 비싸게 매집을 하지 않아요. 메이저 수급은 한 푼이라도 싸게 매집을 하려고 하지 절대 비싼 가격에 매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집주를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은 메이저 수급이 어디에서 매집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이저 수급은 결국 월봉 60여선 아래에서 조용히 매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차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보면은 자, 히림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아 그럼 멘토님 월봉 60일선 아래에 있는 게 다 매집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도 쉽잖아요. 저는 월봉 60일선을 아래에 있다라는 걸 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월봉 60일선 아래에서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자, 보이시죠? 거래량이 없죠. 왜? 아, 매집을 하는데 어떻게 거래량이 나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매집이라 함은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걸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는 게 매집이에요. 거래량이 있으면은 시세를 분출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메이저 수급은 자 여기 요 구간대 요 구간대에서 우리 메이저 수급은 매집을 하는 거예요. 요 구간대에서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월봉 60일선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월봉 60일선에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바닥을 잡아주면서 횡보를 하는 구간대여지만 됩니다. 그럼 이 히림이라는 종목의 정확한 매집 구간은 요 구간대가 될 수 있겠죠. 자, 어때요? 이때 가격이 월봉상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는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 안 나오고 있죠?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횡보는 개인이 만들 수 없다. 그거는 바로 메이저 수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집에서 매집을 공부하시기 전에 이 종목이 매집이 잘 돼 있고 이 종목이 지금 매집 구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거래량이 없어야 되고요. 월봉상에서 월봉 60일선 아래에서 거래량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아 안전한 바닥 매집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 잦은 매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겁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구간대에서 우리가 바닥을 잡아주는 횡보 구간대에서 같이 분할 매수했다가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선취매예요. 왜? 개인 투자자는 사실 시간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취매 분할 매수를 해서 이 자리에서 꼭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생각들 하시냐?
아, 저거 아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서 저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어, 멘토님? 저는 못 기다립니다. 네,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거래량이 없는 게 매집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럼 정작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멘토님? 이라고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봉 60월선을 보고 바닥을 잡아주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일봉을 보셔야 됩니다. 일봉. 자, 일봉을 보시면은 자, 주가를 볼게요.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요 구간대가 월봉 60월선 아래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 구간대가 아, 월봉 60월선이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을 쌍바닥이라고 하죠. 요 패턴을 월봉상에서 쌍바닥을 잡아주는 패턴이니까 거래량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죠? 거래량도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좀 매집이 들어가는 자리구나라고 알았으면 이걸 뭘로 봐야 돼요? 일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오릿 에너지의 일봉입니다. 그 구간대가 어느 구간대냐? 자, 요 구간대예요. 자, 이렇게 여기 확대를 하시면은 자, 여기 매집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요 자리.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인데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 구간대가 매집 구간대예요. 그럼 이 앞에 구간대는 뭐예요? 올라갔다가 빠지는 걸 확인해야죠. 주가가 상승했던 주가가 빠지고 뭘 잡아줘요? 박스권을 만들어주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일봉상에서 이 구간대가 우리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못 믿겠습니다, 멘토님. 이 자리에서 우리 메이저 수급이 정말로 들어왔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 특정 캔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캔들?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캔들 있죠? 윗꼬리 캔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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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캔들이 없으면은 월봉 60월선에서 아무리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메이저 수급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횡보를 하는 구간대에서 메이저 수급은 뭘 해야 되냐?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가가 빠질 때는요, 개인들은 던져요. 알아서 던집니다. 이런 구간대가 오면은 개인들은 지겨워서 던져요. 근데 이렇게 횡보 구간대가 오면은 개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안 던집니다. 왜? 주가 변동성도 없고, 손실도 안 크기 때문에 던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메이저 수급은 뭘 만든다? 이런 윗꼬리 캔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가 온다. 자, 이날 봤을 때 장중에 17%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좀 빠졌죠. 그럼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앞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자, 요 앞에서 손실을 봤던 개인 투자자. 여기서 들고 있다가 내가 마이너스 40%까지 손실을 봤던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본전이다, 드디어. 팔아야지. 아,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본전이었는데 내가 못 팔았네. 근데 또 다음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물량을 던지면서 누구한테 물량을 주는 거예요? 메이저 수급한테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캔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메이저 수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적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러면은 멘토님, 이 메이저 수급이 왔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흔적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정작 우리 어디서, 우리 윗꼬리에서 매수해야 돼요? 라고. 자, 지원할 거 우리 어디서 사야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시면. 네, 그렇다면 이제 내려왔을 때 좀 사야 되지 않나요? 내려왔을 때? 네. 역시 좀
배우셔가지고 답변이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떨어지면은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사실 저도 실제로 한다고 하면 네. 좀 멈칫할 것 같아요. 멈칫할 것 같죠? 네. 그게 메이저스급이 노리는 거예요. 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위로 주가를 올려도 개인들이 던져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 무슨 생각을 하냐? 네. 아, 내가 좀만 더 버티면은 그래도 상승이 오겠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서 맞아요. 아, 이거라도 건져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빠지고 있는 손실 금액을 보는 순간 뭐가 들냐? 공포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는 거래량 없는 음봉에서는 물량을 던지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자리는 무슨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의 타점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자,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이 이렇게 윗꼬리로 개인들의 물량을 흔들어 놨어요. 자, 이제 메이저 수급은 최종적으로 뭐라고 싶냐? 최종적으로 물량을 더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뭐 시장의 악재라든지 종목의 악재를 의도적으로 흘려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게 되죠. 다음 날도 이때 이제 주가가 12.5%가 빠져요. 그 다음 날도 주가가 11%가 빠집니다. 말도 안 되죠? 이틀 만에 거의 뭐 20몇 프로가 손실이 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날도 떨어지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날에 뭐가 나왔어요? 아랫꼬리. 그쵸? 근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힌트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아랫꼬리는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는 제일 많이 던져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세력의 흔적을 확인하고 음봉이 떨어지면서 공포 투매가 나오는 아랫꼬리가 기다렸다가 잦은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내가 공부한 종목이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주가가 양봉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아랫꼬리가 나온 다음에 양봉이 어때요? 그 다음날 음봉을 잡아먹었죠.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더 안전하고요. 요게 포인트예요. 무슨 포인트?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 포인트죠. 자,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메이저 수급은 충분히 개인들을 위로도 한 번씩 물량을 뺏었고 아래로도 한 번씩 물량을 뺏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만 남았을까요? 개인이 없어요, 이제. 여긴 누구만 있습니까? 메이저 수급만 있습니다. 그 뒤로 주가는 굉장히 좋은 시세가 이렇게 발산이 되죠. 이렇게. 이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자, 700원이었던 주가가 2,600원까지 3배가 올라가요. 정말 무섭죠? 이게 왜 가능해요? 개인 투자자가 없으니까요. 자, 차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 레코닉, 예.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자, 이 종목도 아까 제가 뭘 보자 그랬죠? 월봉. 자, 처음에 월봉상에서 뭘 잡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바닥을 잡아주고 거래량이 없으면은 지금 메이저 수급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고요. 바닥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대가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대예요. 그럼 우린 이 포인트에서 뭘 봐야 돼요? 일봉을 보셔야 되죠. 자,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은 자, 2019년 한번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자, 요 자리. 자, 이렇게. 자,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져요. 이렇게 빠지죠.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사실 세력 메이저 수급은 할 게 없어요. 왜? 알아서 개인들이 던지니까. 자, 주가가 빠지다가 제가 뭘 보자 그랬죠? 박스권을 그리는지 확인하자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저점과 고점이 일정하게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박스권이라고 그럽니다. 횡보라고도 하고요.
개인 투자자는 이런 횡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횡보 구간을 메이저 수급이 하는 횡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윗꼬리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자, 어때요?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차트만 보시더라도, 그죠? 이런 윗꼬리들이 나오는 차트만 보시더라도 뭘 봐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윗꼬리가 어때요?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차트만 보더라도 뭘 아셔야 되냐? 아,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라는 거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왜? 아니, 이게 수익금이 확 튀었다가 없어지니까 심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이 윗꼬리를 버틸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자입니다. 말이 안 돼요.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윗꼬리가 달려있는 흔적을 먼저 체킹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보라고 그랬어요? 이유 없는 아래꼬리, 음봉. 이런 음봉들을 확인을 하시고 종목의 매수 타점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면은, 자, 이 자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어디로 잡고 있냐면은, 자, 여기 아래꼬리를 잡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괜히 갑자기 가다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가 떨어져요? 여기도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 요 캔들을 한번 볼게요. 되게 이상한 캔들이 하나 나왔죠. 무슨 캔들이에요? 아래꼬리 캔들. 자, 이런 아래꼬리 캔들이 나오고 나서 며칠 뒤에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또 올라가요. 그렇죠? 우리는 기다렸다가, 이런 윗꼬리 캔들을 기다렸다가 이런 하락이 나오는 아래꼬리 자리를 매수로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자, 요런 자리.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무슨 양봉 나왔어요? 상승 장악형 양봉. 그런 다음에 주가는 충분히 음봉도 나오고 윗꼬리 계속 올라가다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흐름 자체는 보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윗꼬리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뭘 보라는 거예요? 윗꼬리가 지금 횡보 구간에서 많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봐요? 이유 없는 하락과 음봉 캔들, 아래꼬리 캔들. 자, 여기도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아래꼬리 캔들이 이렇게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없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아래꼬리가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를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해요? 아니, 수익 중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분할 매도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맨날 매수하고 손실 나고 지금 언제 손절할까요를 고민하는 것보다 저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내가 나 수익 중인데 좀 도도하게 내가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왜? 아니, 다른 매집주, 다른 바닥 매집주 또 찾아서 매수하면 되잖아요. 아쉬울 거 없어요. 왜? 수익 중이잖아요. 이 기준 안 맞으면은 매매 안 하면 돼요. 한 달 동안 매수 안 하면 돼요. 누가 한다고 뭐라고 혼내는 사람 없습니다. 어렵나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이제 6주차 강의입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를 강의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닥 매집주를 매수하면서 좀 편하게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다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이거 공부해야 되지, 저거 공부해야 되지. 그럼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즐깁니까? 그냥 편하게 바닥 매집주 매매하시면서 저는 기준을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50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벌써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업투자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매매를 정확하게 찍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도 초보 때 십몇 년 전에 저도 초보 때 똑같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고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닥 매집주만 합니다. 자,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실전 주식인데 제가 조금 교육이 아쉽고 조금 더 심화 교육을 수강하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온라인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흔히들 쓰고 계시는 노란색 어플,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친구 안부 묻는 그 노란톡 있으시죠? 메신저. 자, 거기서 실전 김승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4989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온라인 특강 실전 주식,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론 주식 말고요, 글로 배우는 주식 말고 책으로 보는 주식 말고 정말 실전 매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특강 한 번 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지만 제가 한 달 정도는 더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주식을 할 수 있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많은 실패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실전 주식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관 멘토님의 온라인 실전 교육 실전 주식 클래스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주식 클래스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요.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오는 친구 리스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이 뜹니다. 그 검색창에 다섯 글자 실전 김승관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 김승관 멘토의 실전 주식에 대한 강의 들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강의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멘토님, 뭐 혹시 오늘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너무 좀 감정이 좀 복차쳐서. 아니, 근데 네. 우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울지 않아요, 여러분들. 울지 않고. 강의를 정리하기 앞서서 이제 마지막 이잖아요. 실전 주식이. 그렇죠. 근데 저도 좀 6회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참 저도 나름 바쁜데 6회라는 시간 동안 조금 더 좀 어떻게 이 강의와 실전 주식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PD님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 도와주시면 멘토님 아쉬워요 뭐 이런 문구라도 한 번씩 올려주시면은 제가 PD님께 한번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원하는데 뭐 한 주 정도 더 이렇게 강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전 주식 강의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멘토님 아쉬워요 뭐 이렇게 한 번만 적어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PD님과 얘기해서 뭐 한 주 정도 더 앵콜 방송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이제 감정이 좀 부받쳐 오르는데 자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잦은 매매하지 않는다. 두 번째 크게 잃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집중 매매 하셔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기 앞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황 공부, 종목 공부 다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건 기본입니다. 정말 기본기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는 꼭 실행하시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세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 오늘 시장이 빠진 탓.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갔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이런 거 공부할 시간에 바닥 매집주 공부하자고 했죠. 바닥 매집주는 뭐예요? 월봉에서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래량 없는 주식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발굴해요? 일봉상에서 윗꼬리 캔들과 아랫꼬리 캔들을 보고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매매해야 되고 내일도 매매해야 되고 오늘도 돈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 매수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잘해야 돈 벌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준이 확실하고 그리고 쉬운 것만 지키면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마음이 편한 우아한 투자가 정말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실전 주식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아니고 편하고 우아한 투자가 실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세 가지와 그리고 바닥 매집주 네, 추가적으로 좀 공부하실 분들은 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온라인 특강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고 저와 함께 이론 주식 말고요. 글로 배우는 주식, 뭐 너튜브로 배우는 주식 그런 주식 말고 실전 매매, 실전 주식을 같이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정말로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 주 앵콜 방송까지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김승관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멘토님 아쉬워요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실전 주식 앵콜 방송 원하시는 분들은 실전 주식 클래스에 멘토님 아쉬워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실전 주식 클래스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 쫙 나오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으시죠? 그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검색창이 뜹니다. 그 검색창에 다섯 글자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전 김승관입니다. 멘토님 성함이죠. 자, 실전 교육해주시는 실전 김승관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실전 주식 클래스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주식 클래스에서 온라인 실전 교육도 해주시니까요.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까 많은 내용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